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1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제 내일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의 최종 시한이 내일 자정입니다. 22일 자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파기 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물밑에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심각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를 아침에 펴던 분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일면 머리에 미 주한미군 1개 여단 4천명 안팎 철수 검토, 미 소식통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방위비 협상 안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방 한미 협상 결렬 1시간도 안 돼 미군 감축 예측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앞에는 청와대 앞에서 국정대전환하라고 농성하고 있는,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요구사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라입니다. 이제 한국의 진로, 한국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줄 며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집회가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었든지 연장되었든지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이런 정권,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된다는 사람이 55%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28,500명입니다. 근데 28,500명을 22,000명까지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지만 그 이하로 줄이는 것은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종의 수권법이 통화되어 가지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여단을 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8군사령부 소속 육군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투여단, 화력여단, 전투항공여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 뺀다면은 일개 여단을 뺀다면은 제1전투여단, 기갑여단인데요. 병력 4,500여 명, 전차 50여 대, 보병 전투 장갑차 30여 대, 주한미군 유일의 보병부대, 국외로바다 순환 배치, 한미연합사단 일원으로 북남침 억제하는 요 가장 핵심적인 여단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에는 아주 호재가 되죠.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만한 논의를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뺀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데 순환 배치를 하니까 한 분 교대를 안 시켜버리면 됩니다. 교대를 안 시키면 9개월마다 한 분씩 순환 배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이 동맹 관계에 큰 균열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인데, 에스퍼 장관이 필리핀에서 어제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 라는 기자 질문에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오면 무슨 소리냐고.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관계없다.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방위비 협상과 관련하여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다. 검토하고 있다는 뜻의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50억 달러로 거의 5배로 늘려달라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도 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데 지금 한미동맹의 퍼펙트 스톰이 닥쳤습니다. 여기에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과격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 수준이던 방위비 분담을 5배로 늘려달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건 무리죠. 생각 같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지만은 여론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죠. 양쪽이 잘못한 것이 겹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만들고 이것을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하나의 호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주한미군 분담금은 한국이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 평택 기지도 한국이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안 먹혀요.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애증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전, 월남전을 같이 싸운 두 혈맹의 작품이고 주한미군이 여기 있었으므로 한국의 발전과 민주화가 가능했고 중공과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 견제할 수 있었고 또 일본과 연계되어 가지고 일본을 세계 제2위의 공업력을 가진 일본을 붙들 수 있었다. 이게 냉전에서 승리하는 근본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장기간 미군을 주둔시킨 나라 중에서 성공한 나라를 세 나라로 꼽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은 독일, 일본, 한국의 공업력을 합치면은 아마 미국을 능가하고 중국을 능가합니다. 이런 공업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거기에 미군을 주둔시켰다. 이것은 미국을 보호하는 거죠.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냉전에서 이기는 힘이 되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이게 힘이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장사꾼처럼 동계산만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한국의 반미 성향의 이 정권한테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이용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일관되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오면서 북한에 추파를 던져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몰고 가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가 노무현 때 결정된 거죠. 그것도 한국에는 불리하고 김정은에게는 유리한 선택입니다. 동시에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철수하라. 우리는 말리지 않겠다. 해구산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미군 철수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감축한다든지 철수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잘 됐다. 말릴 생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위기가 온 것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애정이 없는 오히려 반감이 많은 두 한미 대통령이
동시에 출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론과 미국 의회입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은 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일종의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미국 의회의 탄핵 청문회 쪽으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맨정신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의회도 그렇죠. 언론도 그렇죠. 그리고 친한파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싱크탱크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반문재인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문재인으로 돌아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국민 중에서 반대하는 30%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국민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완전히 고립된 권력 체계에서도 고립되고 여론 구조에서도 고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걸겠다면서 단식에 나선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저항입니다. 최후의 저항이고 타이밍을 잘 잡았고 걸만한데 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응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